마을 순찰차. 안녕 얘들아, 좋은 밤 보내고 있어? 이게 뭐야? 저건 유령이야. 도망쳐 얘들아, 도망쳐. 여기 순찰차를 부를 전화기가 있어. 꼬마 자동차들이 오고 있네. 순찰차를 부르자 얘들아. 순찰차들이 우리 구해줄 거야. 매트, 프랭크, 헥터. 자동차 마을에게 너희가 필요해. 놀이터에 유령이 있어. 농담이라고? 아니야 매츠, 농담이 아니야. 유령이 분명 있었어. 맙소사, 여긴 너무 어두운데? 어런, 저기 유령이야. 맞아 매츠, 무서워할 거 없어. 그냥 얼른 저 유령을 막자. 완벽한 계획이야 매츠. 헥터, 자동차 마을 위로 날아다니면서 유령을 찾고, 유령을 찾으면 매트와 프랭크를 불러. 그럼 친구들이 널 따라갈게. 프랭크, 헥터가 유령을 발견하면 그 유령 뒤를 쫓아가야 돼. 그럼 매트가 더 빠르게 가서 유령을 도로 끝에서 양쪽으로 막을 거야. 순찰차들, 준비, 출발! 저기 있어 헥터.
매트, 프랭크, 헥터가 유령을 찾았어. 이제 유령을 따라가서 잡아야 돼. 유령이 아니잖아? 이건 찰리였어. 매트, 멈춰. 이건 유령이 아니야. 이건 찰리였어. 찰리, 멈춰봐. 역시 그런 거였구나. 할로윈이었어. 찰리는 의상을 입고 있었던 거야. 자, 얘들아. 이제 오늘 밤 재미있게 놀면서 사탕을 모으러 갈 시간인 것 같네. 안녕 얘들아, 또 만나자. 수지랑 제레미가 보이네. 뭔가 신난 일이 있는 것 같아. 아, 친구들이 놀이터로 가고 있어. 무슨 일이야 얘들아? 저런, 누가 놀이터를 훼손시켜놨어. 다른 날에 다시 와서 놀아야 할 것 같아 얘들아. 근데 지금은 매트가 이 일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경찰서로 가보자. 차례대로 해 얘들아. 좋았어. 매트와 프랭크가 조사를 시작했어.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갈라져서 찾으면 범인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저게 뭐지? 범인일 수도 있겠어. 아, 그냥 프랭크였어. 범인은 숨어있을 거야. 범인들이 오늘 저녁에 나타날까? 매트와 프랭크가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면 좋을 텐데. 놀이터에 아무도 없네. 더 찾아봐야 할 거야 얘들아. 공사장에서 소음을 들렸던 것 같은데. 근데 공사장 문은 닫혀 있잖아. 좋은 생각이야. 이 카메라면 울타리 너머를 볼 수 있어. 천천히. 범인들이야. 또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저런, 타일러와 그 친구구만. 너희들 오늘 밤은 감옥에서 보내야겠다. 멋진 매트와 프랭크. 이 말썽꾸러기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밤새 여기 있었구나. 너희를 보내주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 둘이 놀이터를 정리할 시간이야. 운동장을 엉망으로 만든 게 바로 너희들이었잖아. 놀이터가 다시 깨끗해졌으니 이제 다시 놀고 싶은 거야? 수지랑 제레미도 그런 것 같네. 매트 말이 맞아. 너흰 충분히 놀았으니 다른 친구들이 놀게 해줘. 다시 놀이터가 사용되는 걸 보니까 좋다. 이 말썽꾸러기들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앞으로는 안 그러길 바라야겠어. 좋은 수사였어, 얘들아. 자동차 마을이 다시 안전하고 깨끗해졌어. 모두 너희 덕분이야.